계약을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멋진 리더로 성장하신 세 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분 중 리포브 미디어 1호 지점장님의 원유라 지점장님의 소감으로 리포브 뉴스 시작합니다. 안 나오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오잖아.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니, 내가 찍을. 리포브 다른 영화분 안녕하세요. 리포브입니다. 우선 정말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리포브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미디어 워빈이 출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중간에 홍대하고 싶을 때도 유튜브를 잘 내리면 될 거예요. 다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촬영하면서 만나는 리포브 가족 여러분들이 주시는 힘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드는 리포브 TV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상 리포브 TV 원유라였습니다. 23년 새로운 분과위원회의 조직 개편과 전체 분과 발표가 지난 7일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 지난 분과 활동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분과로 거듭나기 위해 25분의 운영위원은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하는 등 조직 개편과 새로운 사업 전략을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지소희 리포터입니다. 이날 각 분과 퍼실리테이터는 새롭게 조직 개편된 분과위원들에게 22년 활동들을 기반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확대된 23년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유용한 현장 정보를 전달하는 어드님 분과는 전문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맞춤식 정보 전달을 기획하고 컬처 분과는 시스템 문화, 스페셜 문화, 상생의 문화로 분류하여 리포만의 참여 문화를 형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HR 분과는 교육, 관리, 육성의 체계를 표준화한다는 전략으로 사업적 역량 강화를 이어가겠다 하였습니다. PR 분과는 전략적 소통을 통해 홍보를 대중화하고 AI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3013-1111 정착의 필요한 역할 분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래닝 분과는 대리점 운영과 분과별 운영에 필요한 창의적 방안을 계획하고 비즈니스 전반의 전략을 기획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분과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사업자들의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인 분과회의가 벌써 2년을 넘어 3년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포브 비즈니스가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이는 분과관리 또한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이어서 모두가 지금은 어설프고 이해가 어려워서 모두 참여하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첫 분과회의를 모든 지점장님과 함께 인터뷰 호텔에서 시작하여 분과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모두가 참여,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회사와 분과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성장 과정을 갖춰 전문가 양성을 독려하는 분과위원들의 계획들도 더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이 느껴진 행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 기획들을 더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리포브 TV 지소희입니다. 신우식과 분과별 발표 이후 요즘 우리 리포브 사업자들은 새로운 용어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2023 새롭게 대두되는 리포브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알아볼 단어는 총 3개인데요. 바로 뉴딜, O2O2P, 클라운즈입니다. 먼저 뉴딜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전적 개념으로 대변혁을 뜻하는 뉴딜.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정책 방향을 총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리포브는 N차 산업혁명 뉴딜로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산업을 만들어 심각한 현 경제 상황의 극복을 이끌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N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기 위한 두 번째 용어를 알아볼까요? 온라인의 O에서 오프라인의 O, 그리고 사람의 P까지 있는 새로운 유통 생태 구조인 O2O2P입니다. 리포비의 온라인은 AIU 샵에서 모바일 쿠폰 서비스로 유명 브랜드를 연동한 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점차 지역 사업자들의 동참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윈윈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입니다. 네, 온라인의 상생의 장을 알아봤으니 오프라인의 오를 뜻하는 것도 알아봐야겠죠? 분점의 정식 명칭인 바로 클라운지인데요. 이는 AIU 커뮤니티 라운지의 줄임말로 상생 휴머니즘을 실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끝났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용어들을 정리하니 개념을 더 잘 이해해서 좋았고 앞으로 리포브가 이끌 이 새로운 세상이 조금 또렷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인 MPAIU 아카데미 시간이 2월부터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3시간이었던 교육이 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사업 활동 시간을 더욱 확보하며 효율성을 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사업 활용도를 높일 강의 구성과 자료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 사업자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리고 진행해오던 팀 트레이닝은 데몬데이의 팀 미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 이수 조건이 변경되었고 지문인식기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 역시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는 이제 더 이상 봄철 관련 이슈라고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폐로, 피부를 통해서 세포까지 우리 몸속 모든 곳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그 예방법에 대해 권호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쉬운 경로는 코와 입이죠. 지름이 0.01mm 안팎인 미세먼지는 코 점막에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합니다. 그리고 모공까지도 쉽게 통과해서 피부 표면의 지방질 균형을 깨뜨리고 각종 피부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그럼 미세먼지 예방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외출 시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기를 통한 흡입을 막고 외출 후 손 씻기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의 예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공까지 바뀐 미세먼지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만큼 모공에 흡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가 입증된 리포브 선 프로텍터를 외출 전 꼼꼼히 발라주고 외출 후 두피 및 피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홀바디 워시 에센스를 사용하여 균형적인 피부 관리를 권장합니다. 리포브 TV 권호원입니다. 우리의 기술을 아주 쉽게 탐구해보는 시간. 오늘은 앱소버 탐구 생활을 박남서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앱소버의 핵심 기술 중 하나를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님, 어떤 기술인가요? 네, 경구용 나노입자 기술 앱소점입니다. 앱소점도 리포브의 하이드로에터존처럼 좋은 유효 성분들을 99% 이상 배급할 나노양을 전달 기술인데요. 같은 기술인데 몸에 식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명칭만 바꾼 것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먼저 몸의 소화 과정을 이해하시면 피부 침투와 다르게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식품을 섭취하면 식도를 지나서 위를 거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때 위는 소화기관으로 무산이 분비됩니다. 위에서 위액과 많은 효소들이 소화 과정을 통해 음식물을 분해하면 이 분해된 음식물이 소장에서 더 작게 분해되면서 흡수돼요. 소장은 많은 단면적을 가진 뭉털 돌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소장 상피세포가 영양 성분을
영향을 흡수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은 여기 소장까지 기관해야 흡수가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소장대부는 항상 위에서 내려온 강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운전하의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 두 개의 생포막과 유사한 인체질의 미포종 구조의 캡슐이 있는데요. 이 중 하나의 플러스 전화의 하이드로겔을 코팅해 볼게요. 자, 두 개를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세우면 우와! 하이드로겔 코팅 캡슐은 자석처럼 딱 붙었네요. 이렇게 딱 붙으면 흡수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이해를 잘 하셨는데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셨나요?